우리는 사주를 볼때 신점에서 명확하게 일러줘야 돼. 당사자에게. 누구나 신의 가물은 있습니다. 누구나 신의 주력은 윗대에 다 나와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신감,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신감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좀 신가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조금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가물이란 것은 유전적으로 윗대의 무당의 자손들이 느끼는 신의 기운이고, 그 기운이 직감, 육감, 예감, 선몽, 대자뷰, 나의 직성이 좀 세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권의 차이인지,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가물이 있어. 근데 윗지방, 우리가 말하는 윗대 지방은 경기도, 한양, 사대문 안에 이렇게 같이 포함된 윗지방에서는 이 사람은 빌면서 공덕을 드리고 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중부 지역부터는 시주단지라도 모셔라. 너는 지금 말문이 트기 직전이다. 아이고, 너 아주 신이 와서 꽉 찼네. 너 여기까지 찼어. 이제 내일 모레면 너는 자다가 말문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윗지방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상담을 해봤을 것이고, 아랫역에서 유명하던 선생님들한테도 상담을 받았을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너 그냥 빌면서 살아야. 근데 여기서는 시주단지, 세준단지라도 받아라. 그거 받아놓고 나니까 좀 지나서 아무래도 테스트를 해야겠다. 이 봐라, 너 말문 튼다. 너 천신을 모셔야 된다. 할머니 윗대에서 오셨다 모셔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3, 40년 만에 장군님으로 와. 근데 그걸 섬겨주는 게 아랫역 지방의 풍습이야. 물론 아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통계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인생의 인간의 길륜화복을 관장하려면 최소한 500년 이상은 되셔야 뭔 돌을 닦고 내리잖아. 교통사고로 죽었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 죽었는데, 죽어서 4, 50년 만에 신이 돼서 온다. 웃긴 거죠. 근데 이 신가물이 센이 사람의 또 사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약이 있고, 신강이 있어. 신약은 약한 신기야. 자, 신강은 남들보다 더 강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오부제지만 신약과 신강은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 상태를 또 명확히 일러주고, 우리는 사주를 볼때 신점에서 명확하게 일러줘야 돼. 당사자에게. 이 신약에서 또 세분화해서 이 사람 사주를 들여다보면, 귀문관살이 있냐, 인동살이 있냐, 무슨 살이 어떻게 들어있냐까지 계산을 해보면, 보통 신약인 경우는 정신 세계에 문제가 발생을 해. 어떤 문제냐? 빙의, 그 다음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러한 데미지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을 해. 그러면 자, 여러분이 비싼 돈 내고 상담을 해야 되는,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멘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사가 문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신강이라는 애가 있어, 또. 반대로. 똑같은 얘가 신가물이 있는데
아까 얘는 신약이었고 얘는 신강이야.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지. 강하지. 네. 이런 애들은 약간 신명이 약하게 들어와도 네. 오른 신명이 내리면 나의 강한 신의 기운으로 얘는 공부가 단계별로 올라가. 신강을 가진 애들은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응?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는 내가 믿고 간다. 이러고 한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박사 다 따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모습을 갖춰서 옳은 제자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제자가 똑같은 사주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왜 똑같은 사주인데 이 사람 말이 들리고 이 사람 말이 틀려요. 좀 더 디테일하게 신의 가물에 가지친 거를 읽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신자손도 아무나 잘 안 받고 인정을 안 한다는 이유가 이 사람이 제자는 맞아. 근데 쟤는 3년을 못 가. 결국에 엎었다 뒤집었다 받았다 이렇게 가면 나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야. 제자가 신을 받았으면 정말 쫄쫄이 굶고 가난에 허덕여도 끝까지 가서 정상에 깃발을 꽂아야 이게 진짜로 만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신약인 사람은 제자를 하기는 해. 어거지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못 가 끝까지. 누구나 신의 가물은 있습니다. 누구나 신의 주력은 윗대에 다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내 사주를 읽어서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자. 그것이 마녀가 보는 신가물의 시각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 신가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고통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오늘 선생님이 바라보는 신가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